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분들이 나오셨는데 박미경 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야, 남편 잘 계시죠? 네, 잘 네. 계십니다. 외조가 뭐 대단하다면서요, 외조가. 일단은 말로써 네. 외조를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. 아, 말로써. 아, 예, 네가 제일 예쁘고 섹시하고 예. 괜찮다. 그러니까 노출을 좀 이렇게 네. 볼까 말까 해야 되는데 왜 넌 자꾸 감싸냐. 저 그러면서 오히려 사실 박미경 씨 한때 뭐 여름을 네. 뜨겁게 달구셨던 분 아니겠습니까? 근데 좀 활동이 좀 뜸할 때 있으시잖아요. 그렇죠. 그때마다 어떻게 좀 친구들이 대하는 게 좀 다르신가요? 네. 저한테 용기를 준답시고 요즘에 이제 TV 보면 아 아이돌 정말 뭐 잘하고 얼굴이 예쁘고 뭐 예. 그래도 미경아 너가 가창력이 최고인데 박미경 네. 화이팅 막 이래요. 아.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막 속상하고 네. 용기 주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요. 예. 아니 여기도 지금 뭐 수지양 페이양 나와 있지만 네. 박미경 씨 가창력은 최고세요. 더 슬퍼. 최고십니다. 그럼요. 네. 박미경 씨는 네. 요즘 저 아이돌 후배들 보면 좀 나이 차이가 좀 나시잖아요. 네. 세대 차이 좀 느끼세요? 전혀 안 느끼는데요. 아, 그래요? 네. 저는 박미경 선배님하고 느낍니다. 어떻게 느껴요? 그 느낍니다. 아담의 경우인가? 이브의 경우. 아담의 경우. 아담의 경우도 있죠? 있죠. 있어. 씨가. 아담의 심리. 심리. 아담의 그, 헷갈려가지고, 저는 네. 일단 전 초딩이거든요? 그 당시에? 네, 초딩, 아니, 초딩. 네, 초등학생을 졸업했는데, 네. 국민 학생입니다. 야, 무슨 얘기야? 초등학생은 아까 대기실에서는 저한테 네. 박미경 선배님 저 옛날에 댄스곡 히트곡이 뭐죠? 그거 아 저 아는데 아 2부의 경험 뭘 본 거야 너? 아 정말 그러니까 그 2부의 경험 2부의 경험 어디 무슨 비디오 이름 같아? 그렇네요. 아니 근데 박미경 씨 말씀 들으니까 네. 이분들께도 한번 저희가 좀 여쭙고 싶네요. 네. 잘 나갈 때랑 잠시 주춤할 때랑 좀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. 박준영 씨, 신면섭 씨. 어떻게? 신면섭 씨 오랜만인데 정말 많이 늙으셨네요. 진짜. 아니, 어떤 팔자주름이 확 패인 게. 후배들 좀 반응이 좀 다른가요? 어때요? 잘 나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. 약간 좀 주춤할 때, 쉴 때. 지금도 후배들이 저한테 잘해줍니다. 예. 줄이야. 네. 카푸치노 한 잔? 네. 오케이, 오케이. 저기. 서울 키스. 그렇지. 예, 아니요. 근데 네. 제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에요. 예, 표정은 그래요. 네. 박수정 씨 후회하시나 봐요. 건너갔던 거 저쪽으로. 아니 입장을 바꾸시면 안 그러시겠어요? 네. 아 저희가 그냥 오프닝이라서 좀 즐겁게 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. 아, 예, 씁쓸하네요. 저 신현석 씨 분위기상 반바야라도 한번 해주세요. 반바야. 아, 우리 앞에 저기 그냥 제... 앉아서 해주세요. 앉아서. 네. 저기요. 이 앞 바로 이 자리가 네. 1999년 8월 달에 개그 콘서트 사바나 아침 주문을 처음 외웠던 자리입니다. 아, 그래요? 오, 정말. 야, 예, 그대로 가... 걸어서 집에 가시면 되겠네요. 이 자리. 어, 뭐 하려고? 예, 뭐. 이 자리가 아, 어, 무릎을 거기서 꿇고 앉아서. 그렇지. 이거. 빵빵이야! 가스톰이 또 말했어, 뭐, 뭔데 말하면 돌아라, 이때 말하면. 잠에 있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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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면. 아, 뭐, 멋진 몸매 원하십니까? 아, 친구 키워 주십시오. 아부부 한잔 못 만날까? 너 쌤뭐가 나이질이야? 잘했어. 11년 만에. 아 근데 이게 세월이 많이 흐른 게. 이 자리가 네. 아, 2000년 8월 12일 처음으로 물을 갈았던 그 자리거든요. 물 잘해. 물 하나 가지고. 저기서 계시니까. 선생님. 이재 씨는 근데 또 마당발이시잖아요. 네. 박미경 씨랑 또 그렇게 또 친하시다고. 제가 언니 결혼식 때도 가고, 제가 오디션 때 언니 노래도 합격하고. 네. 어. 언니랑 뭔가 친분은 많은데, 우린 정말 어떤 관계인지. 제가 결혼식 갖는 거조차 아는지. 아는지. 네. 아, 박미경 씨. 사실 몰랐어요.
너 잠깐만 잠깐만 지혜야 너 축의금 냈니? 축의금이야? 어. 안 냈지. 장부에 없으니까. 저는요. 아, 와서 이제 스테이크만 드시고 하신 거네요. 그쵸, 스테이크 먹고, 제가 그때 그룹 활동 시절이라, 예. 예, 달에 한 100도 못 벌어가지고. 아. 예뻐. 이재 씨, 그, 잔치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네. 왔다 가긴 했는데, 흔적은 없다. 마치 여고 괴담의 학생처럼 있잖아요. 앞으로 네. 좀 부주 좀 하고 그러세요. 이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젠 좀 상황이 네. 좀 많이. 네. 예. 최고의 가수 두 분입니다. 업무! 근데 창민 씨랑 이현 씨랑 너무 닮아갖고 말이죠. 네. 닮았는지 몰랐는데 네. 자켓 사진을 찍고 팬분들이나 뭐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들 네. 닮았다고 쌍둥이 같다고. 아~ 이현 씨도 네. 어떠세요? 닮았다는 얘기. 저도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. 네. 왜 내가 창민이랑 닮았을까. 그 많은 연예인들 중에 창민이 닮았을까. 그런데 이 하관 쪽이 약간 둘 다 이렇게 조용하진 않아요. 이렇게. 근데 이게 관상학적으로 네. 말년이 되게 좋대요. 하관이 넓으면. 말년이. 예. 네. 말년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요. 어때 이현 씨 어떻게 관상 볼 때 어떠세요? 이재 씨가 볼 때. 이현 씨 관상 되게 좋아요. 아 그래요? 창민 씨도 좋아요. 본인은 어때 본인? 저 관상 진짜 좋아요. 제가 좋아요. 정준 씨. 주리가 네. 관상이 좋지는 않죠. 관상이 아니라 인상이었네. 인상이 좋지 않죠. 네. 제일 좋은 사람 누구예요 여기서? 여기서 오빠 정환이 오빠. 어 신정환 씨가? 네. 돈이 되게 많은 관상이 넓죠. 하관도 넓고. 근데 광대 때문에 약간 깎아먹는 게 있어요. 뭘 깎아먹어? 네. 좋은 기운을. 아 돈이 네. 나가나요? 네. 광대가 좀 이렇게 세면 안 돼요. 네네. 그래서 저도 지금 큰 연필깎이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. 제 머리가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요. 밥만 잘 먹더라, 창민 씨. 네. 아, 신곡이. 네, 신곡이. 네. 마주보고 부르대요, 그게. 야, 진짜. 근데 누나가 참 많은 얘기를 해요. 아, 서로. 어떤 얘기들을 하나요? 야, 진짜 못 봐주겠다. 그리고 서로 보면서 웃거든요? 네. 서로 보면서 좀 웃으면서 불러요. 그게 컨셉이 아니고, 진짜 서로 웃는 거예요. 그렇죠. 아, 그러니까 한번 나와보세요. 나와서, 네? 그 눈으로 여기 나와서. 인형인 줄 알았어요. 인형이잖아. 목각인형, 목각인형. 턱 있잖아. 그래요. 자, 뮤지컬 배우이기도 하면서 또 성공한 CEO입니다. 홍석천 씨, 반갑습니다. 뮤지컬 들어가시죠. 뮤지컬. 로키오로 픽처쇼 그 원 팀이 오거든요. 예. 거기 한국 배우가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 아마 제가 하기로. 아. 다른 배우들 나머지 분들은 다 그 현지 분들 오리지널 배우. 네, 오리지널 멤버고 아.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네 분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공연하기로 했어요. 야, 홍석천 씨 하면 또 레스토랑 CEO로 또 유명하시잖아요. 네. 이 중에 혹시 자주 오시는 혹시 손님 혹시 있나요? 박미경 씨 굉장히 자주 오시고요. 예. 예. 김태현 씨 자주 오세요. 김태현 씨요? 항상 여자라고 와요. 아니 청각인데 볼 수 있죠. 왜? 어, 김태현 씨가 아니 오해예요.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굉장히 동안이라서 착각하셨나봐요. 야 넌 엄마가 몇 명이야 도대체. 아니 그게 엄마가 몇 명이야. 엄마가 맨날 밖에 엄마. 아니 엄마가 탑 입고 다니니? 탑.